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비트로닉스 네. 특집으로 처음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죠? 2주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늘 이 좀 개성이 강하거나 네. 뭔가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이제 조금 차별화가 돼 있는 브랜드들의 도라이라는 별명을 그죠. 붙여주잖아요. 상상상상상 도라이. 와 여러분 외관 보이십니까 지금? 아 근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이 다 수작업으로 만드는 그러니까요. 소량만 제작하는 이펙터 브랜드예요. 공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얘들도 직접 공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딱 외관을 보니까 이 가운데 이 비트로닉스 심볼이 있어요. 이것들이 살짝 이렇게 정확하게 딱 가운데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붙였다는 거겠죠. 일부러 티내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젠페달스 같은 경우도 핸드페인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회사가 이제 덩어리가 커졌죠. 네,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손으로 그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경제 시간에 배웠죠. 수요 네. 공급. 그렇죠. 요거가 이제 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제. 일부를 포기하고 이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가더라도 케이스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비트로닉스 반드시 덩어리가 커질 집단이고요. 이런 모습에 이런 외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가능하시면 구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뭐든지 초창기에 사야 됩니다. 여러분 팁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로닉스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브라질 출신 뮤지션 형제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 핸드메이드 이펙트 공방입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정체성이 확실한 사운드를 가진 퍼즈와 드라이브 계열의 이펙터들을 2017년 남쇼에서 선보인 이후 리버브, 프리미어 기타 등 각종 매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LA 지역 기반으로 메인스트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뮤지션들에게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가 이제 밑에다가 사진 한 장을 띄워드릴 텐데 벌집 형상을 가진 내부 PCB부터 노브, 나사 케이스까지 하나하나 커스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퍼즈나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과는 차별화된 개성 넘치는 사운드로 브랜드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로닉스의 모든 페달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에서 직접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버즈터 스테이지 레벨 부스트 컨트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로닉스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이성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높은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즈터는 두 개의 부스팅 레벨을 각각 설정하고 풋스위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스터 프레임프입니다. 볼륨 부스터 또는 개인 부스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자연스러운 부스트를 실현하는 버즈터는 편리함과 더불어 더욱 수준 높은 스테이지 사운드 운영을 제공합니다. 확장된 헤드룸을 제공하는 버즈터는 클린 부스팅은 물론 페달과 앰프 개인 부스터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한다라고 하네요. 자연스러운 부스팅을 통해 리프 연주 또는 솔로 연주에서도 효과적인 연주를 돋보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허니 노브가 있습니다. 부스트의 레벨을 설정을 합니다. 허니 노브를 통해 개인된 부스트 사운드에 다시 폴론과 넥타 두 개의 아웃풋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폴론 채널과 넥타 채널 선택 시 각 노브 옆에 램프를 통해 사용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요. 폴룸과 넥타를 통해 설정된 아웃풋 레벨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를 합니다. 독특하게 이쪽에 파일럿 램프가 있습니다. 이펙터 우측에 파일럿 램프가 위치해 있으며 이펙터의 온오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채널을 두 개를 사용하는 부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스터 볼륨으로 볼륨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볼륨을 만진 다음에 채널을 바꿔가면서 그렇죠. 원하는 부스팅 사운드를 연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클린 사운드 그리고 자기의 메인 드라이브 사운드 그 다음에 뭐 폴론 채널이나 넥타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약간 부스팅된 사운드 그 다음에 한 채널 더 굉장히 좀 많이 부스팅된 사운드 벌써 4단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잉 할 때라든지 아니면 리프를 연주를 할 때 굉장히 탁월한 사운드 부스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일단 부스트를 걸어보고 소리가 클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볼륨을 조절해 볼게요. 다시 한번 꺼볼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헤드룸이랑 레인지가 엄청나죠? 말도 안 되게 넓어졌어요. 진짜로. 들으면 소리 굉장히 좋고 뭐야 굉장히 평범한 친구들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만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 이 비트로닉스의 제품들을 받고 얘를 제일 먼저 테스트를 했잖아요. 소리 좋네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제품들을 만나면서 한번 맞았죠. 일단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동일한 볼륨에서 넥타 채널과 폴론 채널에 뭔가 사운드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똑같은 걸 치고 네. 있겠습니다. 네, 요게 폴론이고요. 차이가 없죠.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볼륨 차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게 와 이게 헤드룸이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주시는데 먼저 오프된 상태에서 단독 드라이브 사운드 그 다음에 위에 폴른 넥타 순으로 해서 볼륨을 점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도 레벨인데 지금 현재 시계즈를 밟은 상황이고 다 12시인데 트래블만 좀 낮춰놨거든요. 네. 트래블만 좀 10시 상황 정도 보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와서 직접 쳐보시길 일단 권장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볼륨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쵸? 정말 헤드룸이 커진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진짜 헤드룸이 굉장히 넓어져요. 너무 많이 넓어지는 느낌이 나서 그리고 지금 약간 요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팬더에서 제품을 이제
지금 양산형 모델을 어쨌든 만들고 있고 네. 이제 얘 같은 경우 지금 스탠다드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리슈 모델 이제 계속 이제 빈티지 사운드를 추구하면서 이제 뭐 그때 것도 흉내내서 이제 리슈 모델 뭐 그 외 커스텀샵 그리고 MBS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도 리얼 빈티지 펜더를 쳐보신 분이 분명 이거 네. 보신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빈티지 오리지널을 쳐보신 분들은 리슈를 못 써요. 왜냐하면은 다른 기타인데 그쵸. 다른 기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에 또 손으로 가면 또 너무 뭐 이게 성향 나는 모던한 게 좋은데 난 빈티지한 거 그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헤드룸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열린 소리가 나는 그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이 페달을 썼을 때 이 헤드룸 열리는 게 거의 약간 좀 사기적으로 열리는 그쵸.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부러 너무 이 댐핑이 좋아서 제가 지금 그렇게 강하게 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 빈티지 기타와 빈티지 페달 뭐 이런 좋은 걸 썼을 때 나는 그 헤드룸이 난다는 게 놀랍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활용도가 일반적인 부스트 채널에 비해서 약 1.5배에서 2배 가량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이런 제품들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부스트랑 드라이브가 달려있는 애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부스트랑 드라이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었는데 얘는 아예 순수하게 동일한 서킷을 이용하는 동일한 부스트 두 개를 하나의 페달에 담아서 곡당 네가 원하는 레벨을 설정을 해 그리고 사용해 라고 해서 제시하는 페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 페달을 단순하게 부스터로만 쓰기엔 너무 아까워서 저는 그냥 프리로 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밟아두고 기본 톤 자체를 한 밟아주시겠어요? 저는 기본 톤을 이걸로 맞춰놓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 제가 어저께 이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빅트로닉스에 대한 제품들을 보면서 외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제발 제발 소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제발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아까 은총 씨랑 테스트를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디스토션에다가 한번 네. 테스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볼게요. 네. 디소션입니다. 헤드룸이 열리는 게 네. 달라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그리고 멋진 사운드를 완성시킬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버지터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양손잡이 기타리스트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일단 이런 게 좀 저는 좀 되게 좋아요. 스테이지에서 실제로 부스트 그러니까 뭐
부스트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아니면 혹은 제가 방금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로 먼저 두고 이제 늘 오늘에서 썼을 때도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이 지금 부스팅된 사운드보다는 좀 더 크리미하게 좀 더 따뜻하게 잡고 싶기도 하고 지금보다는 약간 거칠게 잡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1차원적으로 손이 가는 건 기타 볼륨이겠죠. 기타에 달린 볼륨 노브로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여기에서 주는 그 사운드가 어쨌든 깎여 나가는 거는 아쉽기 때문에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정확하게 내가 받아서 출력을 하고 싶다라면 내가 세팅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면 그쵸.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세팅도 너무 편리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꼭꼭 쳐보셨으면 좋겠는 게 헤드룸이 이게 정말 이 소리가 넓어지고 해상도가 올라가고 근데 절대 모던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얘네들은 확실히 성격이 있죠. 캐릭터가 빈티지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그 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성실한 일벌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이 비트로닉스가 동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홍보 영상에서도 이 벌 탈 쓰고 그리고 모든 이펙터들에 다 벌 뭐 이렇게 벌에 관련된 단어들을 가지고 노브를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든지 뭐 보통들 이제 높이는 이 드라이브 계열의 이 노브들이 전부 다 이름이 허니예요. 또 꿀.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이펙터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정말 성실하게 완벽하게 해내는 일벌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파트너가 있다면 무대에서 정말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다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네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제가 이 9.5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뒤에 있는 페달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를 낮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5가 요즘에는 저희도 좀 이게 정말 좋아야지 좀 주잖아요. 네네. 정말 좋은 페달들. 근데 사실은 10점짜리예요 이거. 이거 저는 손해봤어요. 형들 때문에 손해본 친구예요. 제가 이때까지 써본 부스트 페달 중에 오늘 날짜로서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8월 2019년 2019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기준으로 제가 써본 부스트 페달 중에 최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점수만 9.5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비트로닉스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텐데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